안녕, 친구들. 작은 쑥쑥이에요. 맛있는 당근을 먹어볼까? 오똑오똑오똑오똑. 역시 나는 당근이 제일 좋아. 오, 토끼가 먹고 있는 당근. 우리 친구들, 당근 좋아하나요? 자, 오늘 작은 슥슥이와 당근을 한번 쳐보도록 할 거예요. 아, 오도. 당근에는 많은 영양소가 있죠, 친구들. 오늘 야채 잡기를 할 건데, 야채 잡기를 해서 당근을 같이 한번 간단하게 한번 쳐보도록 할게요. 먼저 색종이는 당근 색깔, 색종이. 자, 이거를 한 장으로 이렇게 해서 접으면 좋겠지만, 주황색 뒤쪽에 이렇게 연두 색깔, 초록빛 나는 색종이를 잘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주황색에다가 요 당근, 요 잎부분만 연두색 색종이로 한요 정도 사용할 거예요. 붙여서 사용할 거고요. 자, 그리고 자를 수 있는 가위랑 붙일 수 있는 풀,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디테일한 자세한 표현을 위해서 이렇게 흙 묻은 것처럼 주름을 표현해 봤는데, 이런 거 표현하려면 사인펜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친구들, 한번 준비해 볼까요? 자, 이제 준비가 다된것 같아요. 자, 먼저 색종이를 뒤집어서 반으로, 대각선 반으로 접어주세요. 잘 맞춰서 쓱쓱쓱쓱 접어주고, 펼쳐서 요 가운데를 중심으로 다시 반을 접어주세요. 왼쪽 여기 끝부분은 이렇게 잘 맞춰주시고, 쓱쓱쓱. 그리고 위쪽도 이렇게 반을 접어줄게요. 자, 그리고 가운데를 중심으로 한번 더, 한번더 접어주세요. 반으로 이렇게 접어줄게요. 반대쪽도 똑같이 가운데를 이제 뾰족하게 만들어줘야겠죠? 여기가 두 개를 두번 접으니까 조금 두꺼워지면서 이렇게 예쁘게 표현이 안될 수가 있어요. 자, 우리 친구들 작은 손으로 살살살 펼치면서 한번 접어줘보세요. 짠! 요렇게. 자, 이번에는 요 부분이 당근의 잎, 을 표현할 거예요. 자, 색종이 있죠? 색종이로 딱요 부분을 살짝 펴줘요. 그리고 요만큼만 색종이를 붙일 거예요, 친구들. 요만큼만. 자, 풀로 슝, 슝, 슝. 풀로 이 부분을 살짝 발라줘요, 이렇게. 풀을 바르고 색종이를 자르지 말고 이 상태에서 그대로 붙이면 정확해요, 친구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정확히 이렇게 니은을 딱 맞춰서 이렇게 여기 니은 딱 맞춰서 그대로 이렇게 붙여줘요. 다 붙일 필요 없죠? 자, 여기 아까 요 부분만 보일 거니까 여기 접혀 있는 사선 부분 조금 위에까지만 붙여주면 돼요.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은 준비한 칼이나 가위로, 여기는 어차피 보이지 않는 부분이라서 대충 잘라줘도 돼요, 친구들. 쓱! 오! 정말 대충 잘라줬어요. 이것 봐, 삐뚤삐뚤. 자, 너무 대충인데 이렇게 해서 조금만 마무리해주고, 됐어요, 됐어. 마무리 안 해도 돼요. 이렇게 붙여요, 그냥. 이렇게 그대로 붙이고,
양쪽 끝부분 여기가 잘 붙었는지만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만 이렇게 깔끔하게 붙일게요. 여기 요 부분도 네, 이렇게 불로 쓱 붙여줬어요. 자, 이렇게 붙였죠? 이제 양면이 새롭게 탄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아까 접었던 대로 다시 이렇게 접을게요. 자, 됐습니다. 이렇게 돌려서 요 끝부분만 뒤로 이렇게 직선이 되도록 접을 거예요. 이렇게 부분 끝까지 이렇게 해서 쓱쓱 접어주고요. 그리고 이제 요 부분을 이렇게 내 쪽으로 우리 친구들 쪽으로 접어주는데 어디까지 접냐면 딱 접었을 때 요 간격이 1.5 정도 나오는 간격이 되도록 딱 접는 거예요. 이렇게 요 간격이 1.5 정도 1cm가 한 요 정도 되죠 친구들? 요 정도 1.5 정도 정확하게 cm로 할 필요는 없어요 친구들. 이렇게 하고 다시 계단접기로 갈 거예요. 여기 있죠 여기 친구들 여기보다 조금 앞에 그러니까 한 여기 뾰족한 점 있죠? 그 뾰족한 여기 조금 위에 접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접어서 조금 위쪽에 이렇게 자 아까 이렇게 접었죠? 접었죠? 그리고 지금 여기 요 선에서 조금 위에 이렇게 해서 위로 다시 접었어요. 가운데를 잘 맞춰서 자 그럼 이렇게 계단접기로 접혔을 거예요. 여기까지 잘 따라오고 있죠 친구들? 자 이번에는 요 뒤편을 요 너비가 있죠? 요 간격만큼 있는데 여기를 요렇게 세모가 되도록 여기 세모가 요 직선이 되도록 요 부분을 딱 접었을 때 요렇게 세모가 되도록 여기가 직선으로 오도록 이렇게 접어주고요. 자, 왼쪽도 이렇게 접는데 두꺼워서 여기가 지금 잘 안 접힐 수 있어요. 자, 세게 접을게요. 이렇게 해서 일단 이렇게 접어주고 자, 여기 모양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지만 일단 이렇게 접어주는 게 중요해요. 자, 이번에는 자, 요 부분을 여기를 이렇게 살짝 펴서 손가락을 넣어요. 그리고 이렇게 그대로 접으면 안 돼요, 친구들. 왜냐면 이걸 그대로 접으면 앞쪽에 이렇게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말고 요 안쪽으로 손을 넣어서 이렇게 손을 넣어서 이렇게 크게 만들어줘요, 여기. 자, 여기 안쪽까지 이렇게 벌려줄 수 있도록 벌려주고 이렇게 얘를 이렇게 살짝 말아주면서 당겨주면서 위로 그대로 이렇게 눌러줘요. 누르고 이렇게 자 그러면 앞에서 보면 짠 이렇게 V 모양을 만들 거거든요 지금 이렇게 해주고 그러니까 여기는 일단 접은 거는 여기 꼭지점에 신경 쓰지 말고 자 다시 왼쪽 해볼게요. 여기 이렇게 요 안까지 접었어요. 자 여기를 손으로 이렇게 벌려주죠 먼저 그쵸 벌려주고 여기 신경 쓰지 말고 손을 이렇게 넣어서 깊숙이 넣고 이렇게 잡으면서 이렇게 크게 만들어주고 여기를 위로 촥 당겨주면서 꾹꾹꾹 눌러주면 돼요. 자 볼까요? 뿌이 됐죠? 요렇게 해주고 자, 요 부분만 살짝 요렇게 돌려서 요 끝부분 있죠? 요 밑에 선이 요 대각선 선에 닿이도록 접을 거예요. 접어봅시다. 요렇게 그리고 다시 얘를 요렇게 접어요. 자, 요쪽 편도 이렇게 해서 요쪽 편도 요렇게 접고 요 부분이 여기 대각선 부분에 이렇게 선이 닿도록 해서 다시
잡았죠? 이렇게 넣어줘요. 이렇게 해주고 돌려서 짠. 자, 여기서 이 가운데 부분을, 가운데 요 부분을 조금 잘라줄 거예요. 자, 가운데 부분을 이렇게 해서 요렇게 잘라줬죠? 잘라주고 한쪽을, 한쪽만 뒤쪽으로 살짝만 접어줘요. 이게 살짝 벌어지도록. 그리고 이 부분을 풀로 붙여줘도 되겠죠? 여기 벌어지는 이 부분을 풀로 그냥 이렇게 해서 풀이 이제 새 풀이라서 또 잘 안 붙어요. 좀 시간이 걸리는데 안쪽에도 한 번 더 발라주고 짠! 당근 완성! 우와! 자, 검정펜, 사인펜을 준비했다면, 요렇게 그냥 흙줄처럼, 흙 묻은 것처럼 표현을 해줘도 정말 더 리얼한 당근처럼 보이겠죠, 친구들? 자, 오늘 당근 만들기 해봤는데요. 앞부분은 조금 쉬웠는데, 뒷부분은 조금 우리 친구들 신경을 써야 돼요. 그쵸? 자, 맛있는 당근이 완성됐습니다. 자, 당근을 완성해서 또 재밌는 소꿉장난을 한번 해볼까요, 친구들? 당근 잡기, 작은 쓱쓱이와 같은 속도로 완성한 친구는 좋아요 클릭 클릭,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 친구들. 감사합니다. 유튜브에 구독, 신청도 많이 많이 해주시고요. 자, 오늘은 오독오독 맛있고 예쁜 당근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영상으로 만날게요. 안녕!